오늘은 암세포 증식 억제와 당뇨 비만 등의 효과가 밝혀진 뽀리뱅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뽀리뱅이는 국화과에 속하는 2년생 초본식물로서 잎이나 줄기에 많은 털이 나 있습니다. 잎의 가장자리가 무잎처럼 갈라지는 것이 큰 특징이고, 뽀리뱅이와 황매체 밥주가리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찾는 방법은 시골 논밭두렁이나 제방길, 냇가에 가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력이 매우 강인하고 억세기 때문에 간혹 시멘트 바닥을 뚫고 자라기도 하고, 달맞이 꽃이나 꽃다지처럼 로제트 모양으로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줄기를 자르면 하얀 유액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이 유액은 몸에 좋은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정력을 돋는 은근초라 하여 상추나 쓴바귀와 더불어 집이나 밭에 심어서 많이 식용해 쓰고 있습니다. 성미는 약간 쓰고 평안 성질을 지녔고, 간과 폐에 들어갑니다. 뽀리뱅이의 전초와 뿌리는 황암체라 하여 한방에서는 감기로 인한 해열과 인후염 등의 약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소종작용이 있어 유선염과 결막염, 요로감염증 종기치료 등에도 사용되어 왔으며 간경화로 인한 복수나 부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뽀리뱅이 전초로부터 항암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세스퀴테르펜과 트리테르펜 사포닌이 시험관 내에서 50% 암세포 세포증식 저해 효능을 나타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뽀리뱅이는 대장암과 간암 등의 4종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 항암치료에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암치료에는 전초를 건조시킨 후 하루 10에서 15g의 물 700ml를 넣고 대추 한 줌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 하루 2회씩 아침과 저녁에 복용하면 됩니다. 다음 한국생약학회에서는 클로로겐산과 루테올린 성분이 퍼옥시니트리트의 과잉생성을 유발을 막아서 당뇨합병증과 비만을 예방하는 잠재적인 제재가 될 수 있음을 높게 분석하였습니다. 뿌리에는 이눌린 성분이 혈당을 조절 및 안정화를 시켜서 당뇨 환자들이 식이요법에 응용하면 좋습니다. 당뇨와 비만에는 뽀리뱅이를 짧게 가루내어 하루 2-3회씩 아침 공복이나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또한 뽀리뱅이의 치코르산 성분이 치매 초기 증상인 기억 손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치코르산은 뇌의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덩어리가 형성되는 것을 막는 성분으로 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어 뇌혈관 질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요로감염증과 풍습관절염 백대하의 유효성을 높였으며 동맥경화와 고지혈증, 심근경색 등의 성인병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뽀리뱅이는 식용으로 봄철에 채취해서 나물과 국거리에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김치나 장아찌를 담궈 먹으면 입맛이 한결 좋아지게 됩니다. 뽀리뱅이는 미량의 독성이 들어있어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와 복통이 따르게 되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